59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바레인에게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언론도 한국의 경기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바레인 일간지 걸프데일리 뉴스는 23일 바레인은 끝까지 싸웠다. 황희찬의 선제골과 모하메드 알로마이히의 골 이후 연장전 나온 득점은 한국에 간신히 승리를 안겼다면서 한국이 우승을 원한다면 경기력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쉽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경기 전반 77%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답답한 흐름 속 전반 막판에야 황희찬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름을 주도하긴 했지만 후반 32분 모하메드 알로 마이히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연장 전반에야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바레인의 끈질긴 추격을 떨쳐내고 김진수가 역전 득점에 성공하면서 2-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바레인은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오른 상대적 약체입니다. 한국은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력 향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강에 진출한 대표팀은 25일 카타르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